제4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담의 신분을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아담이 가지기를 원하셨던 그 아담의 신분 곧 그것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기를 원하셨던 신분인데 우리가 두 가지 신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왕이자 제사장이었죠. 그리고 그 왕이자 제사장인 그 신분으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그 잃어버린 그 두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장차 이 땅에 등장하게 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조차도 온 열방에 대해서 놀랍게도 이 아담과 똑같은 그런 신분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게 됩니다. 바로 그 신분은 왕적 신분이고 그리고 제사장적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적 신분이 바로 이제 장자적 위치인데요. 열방에 대해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분명하게 이스라엘은 열방의 장자다. 그리고 우두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두머리. 우두머리가 바로 왕이잖아요.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면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아들 중에서도 장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장자의 어떤 신분으로 부르셨다. 자, 신명기 28장 1절에도 같은 어떤 맥락의 그 이스라엘의 신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모든 민족 위에 머리 위에 두시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장자적 위치 혹은 왕적 위치입니다. 또 신명기 28장 13절 앞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머리, 로시라고 부르는데 히브리 말로 바로 우두머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31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여기서 만국의 머리된 자, 영어로는 chief of the nations, 바로 온 열방 가운데 chief, 우두머리라는 거죠. 우두머리, 그죠? 예, 우두머리가 된 자 누구죠? 바로 야곱이고 이스라엘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었을 때 그때 그냥 선언적으로만 왕이고 우두머리고 장자일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 이스라엘이 장자로서 열방을 치리하고 온 열방은 그 장자로서 회복된 이스라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섬기게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5장 6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그 장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을 때 그때 누리게 되는 하나의 어떤 장자로서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하고 전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이스라엘이 열방을 치리했나요? 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장자의 그 특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어떠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 목적은 바로 장자로서 열방을 치리하게 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이 마지막 날에 회복되고 난 후에 실제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시편 18편 43절 44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저희가 내 풍성을 들은 적시로 내게 순복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아까 예레미야서에서 열방의 우두머리 같은 표현입니다. 열방의 어떤 head of the nations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47편 3, 4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만국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여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결국은 온 열방을 그 장자로 삼으신 이스라엘에게 여러 나라들을 그 복종하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2절에는 조금 더 좀 이렇게 두려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여기 이사야서 60장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말씀은 본래 마지막 종말적인 회복을 할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는 말인데 바로 그 이스라엘이 이제 온전히 회복되고 나면 그 이스라엘을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사야서 14장 2절도 읽습니다.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민족들 가운데 열방들 가운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이 누구죠? 이스라엘을 사로잡던 자들. 바로 이스라엘이 열방의 포로가 되어 있을 때 바로 그 열방을 가리키죠. 오히려 이제는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종말적인 어떤 장자적 위치가 회복되고 나면 그들을 박해했던 자들을 오히려 사로잡고 그들을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이 장자적 위치와 관련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바로 첫 열매의 개념입니다. 사실은 같은 말이죠. 왜냐하면 장자는 인간들 가운데 첫 열매를 장자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장자, 사람이든 동물이든 목축이든 혹은 식물이든 곡물이든 모든 것들의 과일이든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선포하고 있냐면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가 한 민족 전체가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는 첫 열매다. 그 장자라는 말이 바로 또 다른 말로 첫 열매죠. 영어로 firstborn, first fruit. 자, 예레미야서 2장 3절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는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은 스가랴서에 보면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로마서에서는 비슷한 개념인데 이스라엘을 가리켜 처음 익은 곡식가루다 혹은 뿌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16절 읽겠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그러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온 떡덩이, 가루로부터 떡덩이가 만들어지고 뿌리로부터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런 그 떡덩이라든지 가지는 이스라엘로부터 나온 바로 우리 열방교회를 또 상징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라는 것 같은 표현이 민수기 17장, 15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이 뭐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대대로 이스라엘이 설사 멸망하고 전 세계 열방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 시기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은 여전히 장자이고 처음 익은 곡식가루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장자, 천열매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이 왜 그래 중요한가? 물론 뭐 나중에 다스린다, 치리한다 이러한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중요한 원리입니다. 일단 그 첫 소산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요. 장자이든 뭐든지 드리고 나면은 그 이후에 따르는 전체를 바로 제일 첫 번째 것이 하나님 앞에서 대표합니다. 그래서 천열매가, 첫 소산이, 첫 새끼가 첫 장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되면 그 후에 따르는 나머지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이 구한 것은 곧 단 몇 명의 의인만 억울하게 죽음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고 구출되는 거였습니다.
로스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그 요청에 대한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그 몇 명만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몇 명이 있기만 하면은 내가 소돔 그 악을 저지르는 소돔 그 그룹 전체를 내가 전체에게 심판을 면하게 해주겠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의 발로입니다. 이 장자권의 대표성에 올리는 것은. 그리고 그것의 가장 결정적인 예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그때 말씀을 통해서도 봤지만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사람의 의로우신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사실은 공평의 원리로 따지면 이것 이상 공평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이 아무 행한 것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신 그 의로움과 순종과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믿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우리는 행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한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 그것이 반영되어 있는 원리가 바로 이 장자권의 혹은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바로 온 인류에 대해서, 온 열방에 대해서 그런 장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장자가 축복을 받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었을 때 나머지 그룹 전체가 축복을 받기 때문에 먼저 장자가 먼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온 열방을 축복하시는 것이고 온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온 열방을 축복하기 위해서 복음 역시도 장자인 이스라엘에게 실제로 먼저 전해졌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먼저 오셨기 때문에 약속된 메시아로서 그 새 언약인 복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먼저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졌고, 그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져야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흔히 우리가 첫째는 유대인들에게라고 불리는 하나의 성경적 원리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이죠. 그런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이 먼저는 유대인들입니다. 사실은 복수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헬라인, 그리고 난 다음에 헬라인에게로 전해져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 구절을 가리켜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은 바로 온 이방인을 상징하죠. 이방인이라고 했을 때, 아, 그것은 실제로 복음이 우리 인류에게 전해진 어떤 역사적인 어떤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다. 실제로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땅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질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는 복음이 열방으로, 이제 온 열방으로 이렇게 전해졌잖아요. 바로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 구절을 그렇게 폄하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이 장자에 관한 이 메시지로 볼 때, 첫 열매에 관한 메시지로 볼 때, 그리고 사도 바울의 여러 그 서신서의 말씀으로 볼 때, 이 말씀은 단순히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복음이 전해진 그 순서를 말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선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프라이오리티 영어로.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역사적인 어떤 그런 실제로 일어났던 일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오늘날에도, 미래에도 항상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어떤 우선적인 순서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첫열매, 이스라엘은 장자이고 첫열매이기 때문에 첫열매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축복을 받는다면 그 축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머지 전체, 그 첫열매, 장자가 대변하는, 대표하는 그 열방 전체로 그냥 폭발적으로 그 축복이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장자로서 또 열방 가운데 첫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고 올바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게 된다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은 온 열방 가운데 임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의 스테이트먼트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나타나 있는 그럼 성경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러한 원리가 성경 말씀에 의해서 이게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놀랍게도 신약과 구약 성경에 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권리를 놀랍도록 보여주는 말씀이. 자, 대표적으로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2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이사야서 27장은요, 사실 그 전체가 다 종말적인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에 대한 그 예언적 말씀들이 가득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시더라도 후일에는, 여기서 말하는 후일에는 바로 마지막 날이나 마지막 날에는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호와의 날, 그죠? 예, 바로 그 the day, 예, 그 날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이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끝이 나는 그 날이 된다면 야곱의 뿌리가 박히고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이 말씀은 결국은 이제 문학적인 표현, 시적 표현인데 바로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 육적, 영적 회복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열매가 맺힐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지면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지면은 우리가 그냥 이 우리나라 성경을 읽어보면 아, 뭐 나무 같은 데서 열매가 맺혀서 그냥 땅바닥에 떨어진다는 의미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지면은요, 원 히브리어의 뜻도 그렇고 여러 그 영어 성경 그 역본들을 여러 역본들을 봤는데 모든 영어 성경에서는 예외 없이 하나같이 이 지면이라는 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바로 전 세계 온 지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온 지구. 그냥 땅바닥,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서 땅바닥을 뭐 가득 채운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열매가요, 온 지구, 전 세계를 가득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온 열방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관계, 특별한 위치에 있지 않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특별한 관계와 위치가 뭐라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장자로서, 천열매로서 세워졌고 바로 천열매 장자에 의한 이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축복이 마침내 온 열방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에요. 메시아 그 예언 말씀이 있는 그 장인데요. 시편 67편 1, 2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여기서 이 시편 기자가 우리라고 표현하는 이 우리는 바로 유대인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지금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이스라엘에게 먼저 복을 주신다는 거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면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스라엘이 복을 받으면 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복을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땅의 모든 끝, 열방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결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바로 그 위에 이사야서 27장 6절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자, 로마서 11장 12절에도 또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약의 말씀이죠. 바로 이스라엘의 바로 넘어짐과 그리고 종말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 놀라운 신학적인 그 사도 바울의 논정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마 이 말씀을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이 오히려 세상들에게, 세상에게는, 이스라엘이 아닌 그 열방들에게는 오히려 풍성함이 되었다.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제 그 이스라엘 땅 지경을 벗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예수님의 부활성천 이후에, 특별히 초대교 후에, 탄생 이후에 전 열방으로, 전 이방으로 복음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열방에는 구원이 없었는데, 예, 하나님을 몰랐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열방에 미치게 됐기 때문에 엄청난 축복이 임한 거죠.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오히려 열방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도 사실은 이스라엘과 열방 간의 이 어떤 상관관계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한 나라가 넘어진 것이 어떻게 다른 나라에게는 오히려 큰 축복으로 될 수 있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뒷부분이 이제 장자의 어떤 대표성의 원리를 잘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그들의 실패조차도 이방인에게는 큰 풍성함이 되었는데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즉 이스라엘이 충만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뒷부분이 사실은 생략되어 있는데 문맥으로 미뤄봐서 뒷부분이 말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리고 영어성경에서는 그 뒷부분에 생략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만약에 이스라엘이 충만하게 된다면 How much more? 이방 땅에 임하게 될 그 부요함은 How much more? 얼마나 더 많이 부요하게 되겠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되면 이방 땅에는, 이스라엘이 넘어졌을 때도 풍성함이 임했는데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이방 땅에는 훨씬 더 큰 부요함이 임한다라는 거 로마서 11장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장자이기 때문이고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놀라운 이 은혜의 이 원리, 원칙에 따라 장자가 첫 열매가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게 되면 그 축복은 나머지 그 장자, 첫 열매가 대표하는 전체 그룹에게 흘러 넘치게 된다. 우리가 시편 122편 6절 말씀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왜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십니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특별히 더 하나님께서 더 편애하셔서 그렇다고 이해하면은 이것은 이 성경적 원리를 잘못 이해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편애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권적으로 세우신 질서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온 열방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권적으로 세우신 원리가 장자와 첫 열매가 먼저 회복되어야 되고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의 뭐 시계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또 하나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은 종말적인 바로 세계 선교의 열쇠가 된다. 지금부터라도 첫째는 유대인이게라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물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죠.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열방 선교, 땅끝 선교의 노력은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끝 선교를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바로 이 원리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선교에게 힘쓰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또 바람하지 않는 이 열방의 이 놀라운 영적 대부분과 각성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하는 어느 신학교 교수님의 얘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5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는 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사실은 동료 교수님들은 그 가르침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료 교수님들이 하루는 이 교수님을 만나서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아, 교수님, 물론 이스라엘도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아야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 한 명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그 한정된 자원과 시간과 모든 노력을 그 열방의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더
솟는 것이 그것이 효율적이고 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 교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한 명의 유대인의 전도를 했는데 수천 명, 수만 명의 이방인들이 그냥 주님께 돌아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이라면 유대인들을 전도에, 선교에 우선적으로 힘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그 교수님이 답변이라고 믿습니다. 예, 5번, 제4강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특별히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